오래 했었는데 이제 5번 타자 김동현과 대결. 다시 땅볼입니다. 유격수 마차도가 뜁니다. 마차도가 어렵게 잡고 빙글 돌아서 1루에 밀었습니다. 김동엽이 먼저 들어가면서 내야안타. 투수는 그걸 굉장히 주문을 많이 했어요. 출발 스윙 삼진 2루에 정확히 갑니다만 늦었습니다. 김동엽의 도루. 매 경기에 지금 타점과 적시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최영진입니다. 지금 또 3루간 빠른 타고 공 굴절되면서 1루에 있던 김동엽 여유 있게 3루 돌아 홈까지 올 수 있습니다. 최영진의 적시타. 최영진이 또 하나의 타점을 기록하면서 한 점을 따라붙고 있는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센터 쪽으로 보냅니다. 좋습니다. 좋은 타격감. 타죠. 오늘 2안타 경기에 최영진 8번 타자. 메이저리그에서는 포심, 슬라이드, 체인지. 주자 출발 오른쪽에 안타. 최영진은 3루까지 뛰어 들어갑니다. 떨어지는 공 받아 때렸고 그대로 센터 쪽까지 빠져나갑니다. 양우현의 적시타. 한 점 더 따라붙고 있고 공을 한 번 놓쳤지만 추가 진루는 하지 않습니다. 양우현의 적시타 7대2. 저 왜냐하면은 내야 땅볼 저런 깊숙하게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변하고 높게 들어왔어요. 밀어내기 볼래. 3루자 김흥민이 밀려 들어옵니다. 침착하네요. 그러면서 3루에 있던 김흥민이 홈으로 밀려 들어옴. 투수로도 대단했었다는 얘기를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 얘기를. 김호재의 타구가 왼쪽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밀려 들어가는데 오른쪽 페어. 좋네요. 1루부터 받아쳐서 적시타를 만듭니다. 담장까지 굴러가면서 2루에 있던 주자 그리고 1루에 있던 주자까지 홈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볼 이제 연결 3루까지 서서 슬라이딩해서 들어갑니다. 2타점 3루타를 만들어낸 양우현 오늘 좋은 타격감으로 3타점 경기.